어떤 선수든 뭐 한국 선수든 유럽 선수든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뛰는 건 모든 선수들한테 꿈의 무대고 꿈을 꾸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저도 그랬죠. 저도 어린 시절에 지성형이 챔스 결승을 뛰면서 뛰는 거를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거를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경기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결승에 와서 제가 행복하다기보다는 결승을 뛴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기보다는 결승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많이 뛴 선수,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얼굴 보시다시피 많이 탔잖아요. 네. 네. 계속 운동을 좀 많이 했고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관리만 잘 해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어떤 경기든 제 인생을 걸고 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기회가 사실 많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만 잘 된다면 경기장에서 제가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한테는 시즌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독 길었고 유독 웃음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뭐 슬픈 일도 뭐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이게 뭐 이제 한 시즌 동안 11달, 10달 정도를 거의 최상의 레벨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수들이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뭐 좋은 일, 감사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저희 팀, 뭐 대표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 그런 많은 팬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어려울 때도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감독님이 어디까지나 결정하는 부분이고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잘 준비를 한다면 감독님이 잘 결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이기는 게 저는 지금 너무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게 선수들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경기가 없었고 훈련이 되게 경기를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은 훈련을 준비를 해서 그 체력을 제가 어떻게 관리한다라기보다는 경기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잘 준비해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게 저도 다른 분들보다 더 간절하게 생각을 하는 저는 상대팀이 얘기하는 걸 상당히 되게 꺼려해요. 왜냐면 지금은 상대팀이 중요한 것보다 저희 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팀도 저 팀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할 거고 저희 팀도 저희 팀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팀이 잘 준비하고 어떤 팀이 더 잘 멘탈적으로 레디가 돼 있는 팀들이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리버풀이란 팀은 어디까지나 강팀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강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오만이다.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